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매년 띠전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또 병신년 원숭이 해를 맞아서 또 띠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띠전 같은 경우에는 예년 같은 경우에는 항상 문화 상징 중심으로 해서 12지 동물로서의 어떤 띠동물의 상징과 문화 상징 중심으로 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더 확장돼서 서울대공원 동물원과 협업을 통해서 생태에서의 원숭이와 그 생태에서의 원숭이가 문화 상징으로 어떻게 해서 상징화되는 것까지도 보여주는 그런 전시로 기획했습니다. 이 전시의 가장 큰 특징은요, 일단은 생태에서의 원숭이의 모습, 그리고 문화 상징으로서 모습을 같이 보여줄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해와에 나타나는 원숭이 사진들을 전부 서울대 공원 사육사들과요, 그리고 전문가들에게 보내가지고 이 원숭이 종류들을 다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서울대 공원에서 많은 도움을 받은 것 중에 또 하나가 이 Into the Wild라는 사진 동아리가 있습니다. 사육사들이 밀착해서 몇 년 동안 원숭이들을 다양한 관점, 다양한 시각에서 본 사진들을 저희가 활용을 해서 실제 작품과 사진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전시도 좀 꾸며왔고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반 도입부에서는 다양한 이름의 원숭이입니다. 그러니까 원숭이가 그냥 한두 종류가 아니라 아주 다양한 이름으로 과거에서부터 이렇게 불려왔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삼재도해라든지 훈몽자회, 그리고 다양한 어떤 자전에 이렇게 한 20종 이상, 거의 30종에 가까운 그 한자어로 불릴 만큼 그만큼 다양한 원숭이가 중국이라든지 일본에서 이렇게 표현됐고요. 그게 한국으로 그대로 들어왔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12지 동물로서의 원숭이입니다. 그래서 원숭이가 가지고 있는 상징, 방위신으로서의 상징과 시간신으로서의 상징. 그래서 원숭이는 오후 3시에서 5시까지를 상징하고요. 그리고 방위로는 서남서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문화 상징으로서의 원숭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후자와 원숭이 후자가 발음이 같기 때문에 높은 관직을 상징하고 있고요. 그래서 벼루라든지 회화를 통해서 선비들을 안방에 두고 높은 관직에 오르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마음이 투영된 작품들을 주로 전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서유기에 나타나는 손오공의 역할이 불법을 수호하거나 아니면 스님을 보호하기 때문에 불법 수호로서의 상징을 보여주면서 또 하나가 어떤 벽사, 그러니까 나쁜 액을 물리치는 그런 역할까지도 하는 그 원숭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제주꾼으로서의 원숭인데요. 많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특히 가면극에서는 다양한 가면극에서 스님들을 희롱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함으로 인해서 권위를 무너뜨리고 희롱하는 그런 원숭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승읍의 송화 고성도 같은 경우에는 원숭이가 스님에게 불경을 바치는 모습이거든요. 이거는 역시 원숭이가 불법 수호의 상징 동물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 역시 서유기에서 손오공의 역할이 확장되어서 불법 수호의 상징 동물로 원숭이를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안하 이갑도 같은 경우에는 원숭이는 높은 벼슬을 상징하고 개 두 마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거는 개는 갑을 뜻하는데요. 속과 대과에 1등으로 급제를 해서 높은 벼슬에 오르라는 그림이고요. 그래서 선비들이 주로 방 안에서 본인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소망이 투영된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록도가 있는데요. 이 사슴과 원숭이가 그려져 있는데 이 원숭이는 역시 높은 벼슬을 상징하고요. 사슴은 또 뭐 장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데 그래서 그림 한 그림 안에 높은 벼슬도 하면서 오래 살기를 바라는 그래서 한 그림 안에 조선시대 선비들이 바라는 것들을 다 그려놓은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숭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 사실은 민속에서는 좀 재수 없음으로 또 표현되고 있어요. 혹은 저희 좀 경망스러움 이런 것들로 표현되는데 그 외에 또 회화 작품으로 들어가거나
조각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또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 상징이라는 게 일방적으로 하나의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뭐 원숭이 해라고 해서 특별하게 뭐 부정을 타거나 혹은 좋지 않은 띠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보시고, 아, 여기에서는 이런 장르별에서는 이런 상징을 가지고 있고, 이 장르에서는 아, 이런 상징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하나의 동물이 다양한 상징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좀 봤으면 좋겠고요. 원숭이는 다양한 재주를 가지고 있고, 높은 벼슬을 하고, 강한 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병신년에는, 개인이 원하는 어떤 성취와,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주들을 마음껏 발휘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